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JHS에서 제작이 되는 치즈볼 그렇습니다. 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HS 치즈볼 페달은 1990년대 U2, 지미 페이지, 라디오헤드, 마이블러디 발렌타인 등이 유명한 연주자들이 사용했던 퍼즈 페달을 재현한 제품입니다. 아 진짜요? 바이올린 사운드 같은 부드러운 퍼즈 사운드부터 날카로운 음색의 퍼즈 톤까지 치즈볼은 다양한 사운드의 퍼즈 사운드를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4개의 포지션 컨트롤과 볼륨 게인 톤 노브의 조합으로 무수히 많은 톤의 가변성을 제공하며 연주자가 원하는 퍼즈 사운드를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이 치즈볼 페달은 전설적인 러브톤 빅치즈 퍼즈의 회로와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을 했으며 보다 작은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치즈볼은 네 가지 모드를 사용해서 다양한 퍼즈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노브를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드가 있는데요. 네 가지 모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하며 머프 스타일부터 컴포감이 있는 퍼즈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오프 포지션에서는 밝은 사운드의 퍼즈 사운드를 출력하며 톤 노브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1번 포지션에는 미드 스쿱된 머프 스타일의 퍼즈 사운드. 2번 포지션에는 미드 부스트된 퍼즈 사운드. 3번 포지션에는 살짝 컴포감이 있는 퍼즈 톤이 연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을 합니다. 굉장히 뭐랄까 쉽고 단순한 컨트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함으로써 다양한 퍼즈 사운드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오프 모드에서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뭔가 들어볼 게 많아서 후딱후딱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밝은 느낌의 퍼즈 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드 수급된 머프 스타일. 자, 여기서는 톤이 먹기 때문에 톤 노브와 게인 노브를 한번 같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볼륨을 좀 올릴까? 이게 높여볼까요? 너무 좀 뒤로 가는 느낌. 마지막에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다음은 2번 포지션 미드가 부스트된 퍼즈네요. 제일 제 취향 아닙니다. 4번, 3번 포지션
실리콘 성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음이 너무 크게 치고 있는데 소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리콘 퍼즈보다 게르마늄 퍼즈가 다루기가 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진정한 퍼즈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렇게 끊어지더라도 이런 사운드가 연출이 돼줘야 진정한 퍼즈다. 그리고 그 실리콘 소자로 가게 되면 네. 실제로 자신의 본인의 연주가 광폭해집니다. 왜냐하면 난 소리를 내고 싶은데 얘가 소리가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이게 있죠. 제대로 때리면은 게르마늄보다 훨씬 뭐랄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듯한 호요하는 듯한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 치즈볼이라는 페달이 매력적인 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네 종류의 모드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퍼즈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는데, 보통은 심지어 JHS도 그랬어요. 모드가 다섯 개라든지 네 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마지막 모드 같은 경우는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 말도 안 되는 걸 집어넣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는 네 개다. 굉장히 양질의 그렇네요.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운드를 들어봤으니까 레스폴 사운드를 한 번만 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네. 지금부터는 네. 퍼즐을 풀 퍼즐로 해서 네,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걔는 네. 최고로 올려서 빠르게 가볼게요. 네, 오프 네. 모드부터 정말 세게 치고 있거든요. 안 나요, 근데. 왜 안 나, 근데? 이게 너무 걸려서 그런가? 네. 어우 힘들어. 힘들어 죽겠네. 이게 뭐 피킹이 정확하고 안 정확하고 문제가 아니라 얘가 소리를 안 내버리니까 더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 두 번째 포지션이었죠. 근데 오프 모드가 있기 때문에 1번 포지션에서 이 미드 스쿱된 머프 사운드에서는 이 라디오 헤드의 저스트 뒤에 솔로 부분이 연상이 되기도 했고요. 이 3번 그러니까 세 번째 포지션, 그러니까 2번 포지션의 미드 부스템 퍼즈 사운드에서 마이 블러드 발렌타인 그 특유의 슈게이징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형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지만
퍼즐을 좋아하면서 퍼즐 알못이에요. 네네. 퍼즐을 네네.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순간 이거를 진행하면서 플레이어스 가이드에 네. 이런 컨텐츠를 하나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김은총 퍼즐 페달 찾기 컨텐츠. 퍼즐을 쫙 다 깔아놓고 네. 쳐보고 결정해서 그냥 사가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 본인은 이제 퍼즐을 잘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은 굉장히 퍼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주가 퍼즐랑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준비를 한다면 이전에도 제가 은총 씨가 퍼즐을 고르려고 여러 대를 모아놓고 이렇게 시연을 했던 거를 본 적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좋은 퍼즐을 잘 고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더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양질의 퍼즐 사운드를 하나에 잘 담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JHS의 치즈볼에 대한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돌아 돌아 빙글돌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말 소리가 뱅글뱅글 돌고 그 맛이 되게 찰져요. 그리고 뭐 사실 퍼즈 페달이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정말 진정한 퍼즈매니아는 페달이 커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뭐 퍼즈매니아까지는 아니시더라도 그냥 퍼즐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만큼 좋은 페달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던한 컨트롤로 빈티지한 퍼즈 본질에 다가서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만나온 이 최근에 나온 퍼즈들 중에서는 가장 빈티지한 성향을 잘 살렸다. 빈티지 퍼즈의 본질에 가장 많이 다가선 페달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가지 사운드를 가지고 다양하게 또 원하는 사운드를 쏙쏙 뽑아서 쉽게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용하기 편한 그리고 활용도가 높은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0.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정말 잘만들었습니다. 이 JHS가 뭐 꾸준했지만 살짝 주춤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저희가 좀 안타깝다고 그쵸? 했었죠. 근데 2020년도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정상의 자리로 올라왔다.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도 JHS의 이펙터 더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코디를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